땀으로 써내려간 내 도전의 가치는 꿈을 향한 그리움에 있다. 지금껏 흘린 내 눈물의 가치는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데 있다. 기적을 꽃피우는 아름다운 사람, 내가 바로 그 주인공이고 싶다. 나에게 바치는 마지막 기도는 무대에서 눈부시게 피어나는 것이다. 드디어 마주한 양현석 대표와 두 명의 아이들. 해봐, 뭐 준비했어? 한 번의 뼈아픈 실패를 경험한 이들에겐 결코 놓쳐선 안 될 최종 기회인 셈이다. 상승하고 잘못된 게 아니라 일단 내가 생각한 탈락자야. 그래도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나머지 뒤에 네 명의 멤버들이 연습이 끝난 다음에 사비가 혼자 나와서 연습하는 건 내가 뭐라 안 그럴게. 응? 하지만 니네가 다시 붙을 가능성은 10% 미만이야. 양 대표가 밝힌 대로 부활의 가능성은 희박하다. 그 신락 같은 희망에 한없이 작아진 현승과 승현이 너무도 슬퍼 보인다. 마침내 시작된 재평가 무대. 현승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. 별다른 기대가 없다던 양 대표. 노래가 시작되자 현승을 응시한다. 제법 여유로운 모습으로 무대를 휘젓는 현승. 예상치 못한 그의 모습에 다들 적잖이 놀라는 눈치다. 사실 감정 표현에 능숙하지 못해 그동안 애를 먹어온 그가 아니었던가. 좀처럼 찾아볼 수 없던 파격적인 모습에 주변의 호응이 절로 쏟아진다. 표상. 난 내가 생각한 탈락자야. 결코 잊을 수 없는 고통이었을 탈락의 아픔. 그 기억을 지우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어쩌면 지금의 파격적인 변신을 만들어냈는지 모른다. 그러한 이유를 아는 것일까? 현승을 바라보는 양 대표의 시선이 따뜻해졌다. 현승의 무대가 끝이 났다. 조금 전과는 달리 상기된 모습으로 주위의 반응을 살피는 현승. 동료들은 제법 만족스러운 표정이다. 이젠 막내의 차례. 그런데 그가 양 대표를 향해 당찬 출사표를 던진다. 하기 전에 사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. 네. 제가 준비를 좀 해왔는데 이 팀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5가지 생각해봤습니다. 5가지? 네. 첫 번째 이유는 막내라는 이미지가 제가 제일 잘 어울리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. 두 번째는 춤입니다. 퍼포먼스적인 부분이나 안무적인 부분에서도 차도 많이 알고 있고 많이 해왔기 때문에 나중에 이 팀이 퍼포먼스적이나 안무적인 부분에서 제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그리고 세 번째는 컨셉입니다. 형들이 강하고 멋있고 남성적인 모습으로 팬들을 확보한다면 저는 귀엽고 부드럽고 재치 있는 모습으로 팬들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정말 확실합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자신감입니다. 어디 가서든지 꿀리지 않은 자신감으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유가 없습니다. 사장님이 저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신다면 정말 뽑으신 거를 후회하지 않는 만큼 정말 열심히 할 거고 저희 숨은 끼들과 자신감들로 사람들 다 놀라게 할 거고요. 정말 지켜만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하겠습니다. 야무진 자신감을 선보인 이승현. 그런데 그 역시 의외의 무대를 선사한다. 모두의 예상과는 달리 댄스곡 대신 발라드를 택한 것이다. 이미 그대 나를 지웠을 테니 하지 마. 애절한 승현의 노래에 바라보는 이들 또한 진지하다.
할 말은 댄서를 뽑는 게 아니라 가수를 뽑는 거잖아, 그지? 그런 면에서 네가 조금 모자랐어. 8개월 동안 뭐 했나 하는 그런 것 나의 그대. 승연의 노래처럼 탈락 이후 하루하루 힘든 나날들을 보냈을 아이들.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건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일까. 파격적인 현승의 변신처럼 승연 역시 예전에 없던 호소력을 갖춘 듯하다. 나는 또 슬퍼하고 말 거야. 흐뭇한 미소를 짓던 양 대표가 짤막한 칭찬 한마디를 던진다. 난 작은 승현이가 노래를 이렇게 잘하는 줄 몰랐네. 넌 노래 때문에 떨어졌었는데 오늘은 내가 본 것 중에 노래를 제일 잘한 것 같다. 현승이도 아까 너 처음에 그거 하는 거 보다 현승이가 나한테 자신이 뭐가 모자란 줄 알고 보여주려고 하는구나를 봤거든. 오늘은 뭐 니네를 뽑고 안 뽑으려고 내가 이 자리에 와서 너희를 본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한테 기회를 준 거야. 그 오늘 보고 느낀 게 많아. 다음 주까지는 나의 결정을 전달하도록 할게. 그런데 떠나는 양 대표를 현승이 붙잡는다. 얘기해봐. 제가 처음 들어올 때 오디션 떨어져가지고 무작정 다음날 다시 찾아와서 사장님한테 연습하게 해달라고 부탁드린 그 열정과 제가 하고 싶다는 그 열정을 알아주시고 알아? 해주시고 잊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. 알았다. 수고하셨습니다. 주어진 시간은 이것으로 모두 끝났다.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끌어안는 현승과 승현. 또 온다. 한 번도 힘든 평가 무대를 두 번씩이나 치른 이들에게 말없는 격려가 쏟아진다. 50%밖에 못 보더라는 거. 그 아이돌 사인이 공포증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인 딱 들어오시니까 목이 딱 막히는 거야. 노래가 안 불러주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뭐 현승이 형이나 저나 전부 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. 결과 어떻게 되는 간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으니까 웃으면서 결과 기다리겠습니다. 그런데 양 대표는 그날 이후 줄곧 같은 모습, 굳은 표정으로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다. 냉정한 평가를 위해 애써 정을 거두어야 하는 양현석 대표. 한 번의 실패 속에 또다시 시험을 치른 아이들만큼 그 역시 힘들어하는 표정이 역력하다. 정을 안 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몇 개월 동안, 몇 년 동안